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그 주제는 8정도의 현대적 이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정도는 사성제와 함께 또 십이연기와 함께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그 깨달음의 내용을 알려주신 그런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가르침이 그참 많은 그 새로운 이해를 우리에게 줄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은데도 지금까지 왠지 이 가르침이 소홀되어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이 일부 서구의 학자들도 이 8정도는 어떤 그 소승불교적인 자기 수행에 국한된 그러한 자기 수행에 국한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견해를 갖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그런 그이 사회성을 갖고 있는 내용으로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8정도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그 이해의 폭이 좁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하면서 어떻게 현대인들이 이 8정도를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늘 절망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정말 그 공해가 아주 심해서 우리의 그 환경과 생태계가 다 파괴돼 가고 있고 또 우리의 그 양심이 그 죽어가면서 그 자리에 어떤 그 물신에 대한 그 숭배가 자리 잡고 그 물신에 대한 숭배는 곧 우리를 모든 것을 돈으로 다 재보겠다 하는 그러한 인간성의 상실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나와 신앙하고 있는 나의 그두 나가 정말 잘 합치되고 있는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지 하는 문제를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정말 이러한 그 산업사회 속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러한 그 산업사회 속에서 대처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말 이 8정도의 의미를 새롭게 새겨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8정도는 소박한 의미에서 인간이 깨달음의 길로 가는 그 길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덟 가지의 길을 여덟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여덟 가지 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를 볼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가 우리 고통, 이 고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또이 고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어떻게 일어나서 왜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극명하게 설명해 준 내용이 십이연기고 이러한 그 고를 극복하는 내용이 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사성제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 한번 함께 사성제에 대해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모든 교선은 곧 사성제로 집약된다. 먼저 고성제란 뭐냐? 자기 탐구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동기. 우리 인간이 정말 고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진리로 보고 정말 그 고성제를 고통스러운 그 고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는 그 고에 대한 원인이 바로 집성제고 그 원인을 고치려 하니까 바로 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의 그 실세의 모습을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고의 원인은 집이고 그집 고를 갖다가 풀려고 하는 것은 바로 풀어준 모습은 멸이고 그 푸는 방법은 도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했을 때 우린 여기서 이제 그 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성제 속에서 우리에게 실천적인 이 고뇌를 극복하기 위한 수행 방법으로 여덟 가지의 길을 제시한 내용을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팔 정도의 제시의 내용은 참 우리에게 이러한 그 한그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를 연상시킵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그 사상계의 그 분위기가 그 형이상학적이고 우주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골몰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문제로, 본래 인간의 문제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한 그런 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그 당시에 그 우파니샤드의 관념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침몰하고, 또 베다의 어떤 그런 그 제의와 또 인간의 출생과 계급, 이러한 그 사회 제도의 그 차별성을 타파하기 위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랬을 때그 부처님은 이러한 타파하는, 비판하는 모습은 다 그냥 막연하게, 어떤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이러한 도성제의 그 내용인 팔정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팔정도의 길을 따라가면은 정말 그 고뇌의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팔정도는 그냥 막연한 그러한 그 가르침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정말 참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깨달음으로 가까이 갈수 있을까 하는 참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자세히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최초의 가르침으로서 팔정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래의 팔정도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정견 하면은 바른 견해, 그리고 정사 혹은 정사유 그러면은 바른 생각, 그리고 정어 그러면 바른 언어, 그리고 정업 바른 행동, 정명 바른 생활, 바른 직업으로 의식주를 구하는 것, 그리고 정정진 그러면 바른 노력, 정념 바른 기억, 정정 바른 집중, 삼매,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히 팔정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불교학 서적을 본다든가 불교학 개론책을 봐도 팔정도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언급하지 않고 그냥 간단히 처리하고 넘어갑니다. 저는 그 사실이 참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팔정도를 우리 현대인들이 그 살아가는 커다란 그 실천 덕목으로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견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정견을 바른 견해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좀더 적극성을 띠고 진리를 향해 마주본, 진리를 향한 또 나의 시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곧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삼라만상에 대한 자각이죠. 그리고 그 사물에 대한 깊은 응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죽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깊은 사랑의 뜻도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그 고해 극복을 위한 그 진리를 향해서 눈을 뜨고, 그리고 그 진리를 향해서 응시하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그 진리를 향한 응시의 눈이 느슨하지 않고 늘 긴장하면서 진리를 향해서 마주보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왜그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말씀하실 때 제일 처음에 이렇게 보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 나왔을까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 육군을 말할 때도 안의비설신의 해서
그 눈에 대한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말 속에도 우리 농담 그 저 속담 속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그 보통 하는 말 속에도 눈으로 말해줘요. 뭐 이렇게 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성. 그다음에 우리 눈치를 보고 산다. 혹은 그 사람의 눈초리가 아주 사납다 하면서 그 눈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과연 정말 똑바로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정말 당당하게 눈을 똑바로 뜨고 고개를 들고 세상을 향해서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현대인에게 걸린 문제입니다. 이랬을 때 진리를 향한 진리를 향한 그 마주범, 진리를 향한 그러한 그 응시는 곧 현대인에게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라, 고개를 들고 진리를 향해서 가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우리의 삶이 그저 어떤 부라든가 어떤 권력이라든가 어떤 명예를 향해서 핸들을 틀라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를 향해서 우리의 핸들을 향하라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정견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정사인데요. 여기서 제가 맨 뒤에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사 혹은 정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 종래의 해석은 바른 생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보다 더 적성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진리를 그리워함. 바른 생각이 뭡니까? 우리 좀 더 이 정사유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그리움. 그게 바로 바른 생각이죠. 그 서양 말에 철학이란 말을 필로소피라고 합니다. 이때 필로스란 말은 사랑이란 뜻이고 그리움이란 뜻이고 소피아란 말은 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합쳐서 지혜를 향한 그리움, 지혜를 향한 사랑. 이게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이 무슨 뜻인가요? 철학은 정말 그 올바른 사유를 통한 진리를 올바른 사유를 통해서 그 진리를 추구하는 일이 바로 철학이라고 봤을 때 정사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향한 그리움이 바로 올바른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그냥 쉽게 진리를 향한 쏠림.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늘 그리워하고 늘 연모하고 늘 마음이 쏠리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진리를 향한 그리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진리를 향한 그리움은 바로 우리 사회 속에서는 이제 그 어떻게 이제 이야기될 거냐 하면은 이러한 그 진리를 내 안에 품겠다는 그러한 그 도덕성이 내면화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에 그 사회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참된 인간성으로의 회복의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냐 했을 때 정말 그 이러한 그 진리를 향한 그리움에 대한 그 열정을 늘 갖고 사는 불자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해서 두 번째의 그 정사유를 보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진리에 대한 그리움과 어떤 열정, 쏠림이 강할 때 이제 출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의 존재를 다 던져보는 것이죠. 진리를 향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진리를 향한 그리움이란 말과 함께 여기서 또 살펴볼 말은 어떤 감동과 떨림의 이야기죠. 우리가 진리를 들었을 때, 진리를 향한 그림이 강할 때 감동이 오고 그 떨림이 있습니다. 그 떨림이 바로 우리를 어떤 그 진리를 향한 어떤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때 참 그 정사라고 하는 것은 정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바른 생각
올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보다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진리를 향한 큰 나의 열정, 쏠림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어는 바른 말로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좀 더 좀 적극성을 띄고 해석하고 싶은데요. 이것을 바른 말보다는 오히려 더 늘 말의 참뜻을 살핌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은 정말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신 그 부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이나 공자님 이런 분들은 모두 다 어떤 인간의 내적인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온화하고 아주 그 평온한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그 말은 곧 우리가 늘 듣듯이 진리의 강으로 건너가게 하는 배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에 얽힌 속담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천량빛을 감는다는 그런 속담도 있고요. 또 아 다르고 어 다르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중요성, 또 말이 갖고 있는 힘, 또 이 말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뜻이 이 속담 속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또 촌철살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사람을 감동케 해서 그 사람을 완벽히 변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정말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우리 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한 그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은 그 프랑스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고 완벽한 말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해가지고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그 어린아이들을 여러 명의 어린아이들을 격리시켜서 길렀습니다. 그리고 말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랬을 때 이 왕은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가르치지 않았어도 그냥 자연히 프랑스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자랄 수 있을 만큼 잘 그 음식 같은 것은 다 잘 제공했죠. 하나 이 어린아이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하나씩 둘씩 죽어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 우리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또 독일의 실존 철학자인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도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은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언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집단 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정신의 산물로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의사소통의 매개나 도구 혹은 또 약속된 어떤 그 기호체계라고 하는 우리의 상식을 아주 뒤없는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언어에 대한 언어성에 대한 통찰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어떤 그 존재의 세계를 한번 열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가에서도 그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강력하게 표현하냐 하면은 불림문자, 그 다음에 직지인심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말을 떠나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도가에서도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라고 맨 처음 도덕경에 나옵니다. 이것도 다 어떤 그 표현된 말, 언표된 말의 어떤 한계성을 넘어선 그 뒤에 있는 큰 언어의 참뜻을 설명하기 위한 반어적인 표현이죠. 역설적인 표현이죠. 했을 때 정말 우리는 이러한 그 말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고 말이 곧 그 사람의 사람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는 것을 공감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의 참뜻을 살피면서 거짓말이라든가 혹은 비방이라든가 혹은 잡담이라든가 혹은 중상모략이라든가 하는 이러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해치는 말들을 삼가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공자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교원 영색이면 선의인이라 해서 얼굴을 꾸미고 말을 꾸미는 그 속에는 인이 없다.
우리한테는 정말 이런 말의 참뜻을 살피면서 진리의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게 바로 세 번째 정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이 팔종도를 받아들이는 자세 속에서 그냥 바른 말 하고 이렇게 끝일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 생활 속에서 적극성을 띠면서 해석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그 매스컴에서 쏟아지는 수없이 많은 말의 홍수, 이 말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병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각하면서 정말 참다운 말을 하는 그러한 습관을 기르고 말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불자의 모습을 보일 때 진리를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다시 또 네 번째의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정업이란 말을 올바른 행위 이렇게 하고 나오죠. 올바른 행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설명을 살생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그 계명, 5개의 그 계율로 해석을 합니다. 올바른 행위는 어떤 그러한 계율로 이렇게 묶는 소극적인 해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금지의 계율에서 이제는 앞에 이 세 가지 정견, 정사유, 정어 이 세 가지의 그 실천의 길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의식화된, 좀 더 깨어있는 그러한 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는 현대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아침에 부시시 깨어나가지고 바삐 출근 준비를 하고 나가서 일하고 또 그 출퇴근 시간에 아주 고생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뭐 신문도 읽고 또 이 TV 연속도 보면서 이제 하루를 마칩니다. 이런 생활의 반복이죠. 이러한 도시인들의 생활의 반복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우리를 틀 속에 가둡니다. 우리를 어떤 그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굳게 만듭니다. 굳어져 갑니다. 늘 새로운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반복된 생활 속에서 마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굳어져 갑니다.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깨이는 의식이 자꾸 잠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들어가는 이러한 그 현대인의 모습을 독일의 작가인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은 변신이라고 하는 변신, 몸이 바뀐다는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아주 참 잘 풍자했습니다. 그 셀러리맨이라고 셀러리맨인 주인공 그레고아가 이렇게 시계추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 집에 돌아오는 어떤 그런 시계추 같은 생활 속에서 어느 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 자기는 커다란 딱딱한 껍질을 가진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우리 현대인은 이렇게 아주 의식 없는 생활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점점 나의 감각이 무뎌지고 나의 피부와 나의 모든 의식과 생각이 점점 껍질을 가지면서 틀 속에 사로잡히죠.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길을 지나는데 옆에 어떤 노인이 쓰러져 있다 해도 그냥 딱딱한 갑충처럼 지나갑니다. 감각이 다 죽은 겁니다. 아프질 않은 거죠. 했을 때 네 번째 바른 길 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행동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늘 깨어있는 행위, 늘 깨어있는 의식 있는 행동, 진리를 향해서 깨어있는 그 행동 이렇게 해석하면 더 우리한테 와닿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해서 이런 그 깨어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웃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의 아픔을 내가 덜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서구의 학자들은 이 팔정도를 소승불교적인 자기만을 위한, 자기 수행만을 위한 그러한 가르침이다 해서 상당히 낮게 평가하고 관심을 적게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에서도 팔정도에 대한 그 평가나 해석의 폭이 상당히 좁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는 이 팔정도의 어떤 참뜻을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현대인의 그 생활 속에서 한번 새롭게 해석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해보는 그러한 이제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이제 오늘 강의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래서 그 이러한 그 이 바른 행위, 의식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른 말로 바꿔서 해보면요, 문학, 실존 문학 속의 한 용어로서 앙가주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참여라는 말로 다 해석을 하죠. 앙가주망.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의식, 나의 생각, 나의 신념이 그대로 나의 행동으로 옮겨져서 그 신념과 나의 행동 사이에 한치의 간극도 없는 완벽한 나의 참여를 뜻하는 겁니다. 정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의 행동은 정말 진리를 향한 나의 의식, 깨어있는 의식이 나의 하나하나 행동 속에서 떨어져서 따로따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가 돼서 붙어져가지고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행위를 정업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한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말씀 중에 육아에서도이죠. 이렇게 어떤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석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글자 여러분 다 아십니다. 공경경자입니다. 경이 뭐냐 하면 아, 공손히 어른한테 이렇게 공경하고 순정하고 따르는 것, 존경하는 것, 이렇게 막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을 퇴계의 이황 선생은 자기 철학의 중심 개념으로 삼았습니다. 해서 경은 뭐냐 하니까 마음은 우리의 몸의 주제자이고 마음이 우리의 몸을 끌고 다니는 주제자인데 그 마음을 끌고 다니는 것은 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순수하고 전인하게 된 상태 하나로 딱 이렇게 집중된 상태를 경이다 이렇게 표시 해석을 했어요. 아주 상당히 우리한테 주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해석입니다. 또 정의천이라고 하는 성리학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외적인 것을 얘기하고 또 내적인 것을 얘기했습니다. 정제엄숙, 주일무적 이렇게 경을 해석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적인 옷 매무새와 태도를 단정하고 엄숙하게 지키는 것이 외적인 경의 모습이고 내적인 경의 모습은 마음을 현재하고 있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딴 것으로 흩어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경의 모습으로 봤습니다. 또 사상체라고 하는 학자는 상상성 해서 마음이 항상 또렷하게 깨어있는 상태를 경이다. 이렇게 경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다 새롭게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윤화종이라고 하는 학자는 기심수염, 기심수염, 예, 기차가 틀렸는데요. 불용일물. 그 마음을 거둬들여서
아무런 잡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전이란 상태를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경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다각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예를 여기 이렇게 보여드린 것은 왜냐? 팔정도에 대한 우리의 해석의 그 다각성이 참 적지 않았나 하는 반성의 뜻으로 이렇게 유학자들의 해석을 예로 들어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팔정도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해석해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업을 잘 못한 겁니다. 어떤 틀 속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 틀을 깨야 되는데 깨지 못하고 그저 구태의연하게 쭉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해석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했을 때 이제 이 팔정도에 대한 해석을 적극성을 띠고 시도했던 학자가 있습니다. 600년에 그 중간파의 학자인 바비베가가 팔정도를 아주 적극성을 띠고 해석하려고 노력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팔정도의 윤리 덕목에서 해탈을 인식하는 열쇠로서 인식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팔정도에 대한 종례적인 해석과는 조금 차이가 나서 정견을 법신의 눈을 뜸, 정사유를 허망으로부터 자신을 고요히 지킴, 정어를 법 앞에서 침묵할 수 할 줄 아는 어떤 지혜, 정업을 업을 짓는 행위를 하지 않음, 정명을 유부의 가르침처럼 법의 불생불멸한 상주함을 인식함, 그다음에 정정진 해탈에 이르는 특별한 수행 방법을 찾는 것이 무모하다는 것을 아는 지혜, 그리고 정념,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대해서 존재와 비존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포기함, 그리고 정정을 법이나 의식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종례의 그 팔정도에 대한 해석과는 조금 차이가 나면서 보다 더 적극성을 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의 정명은 과연 그럼 무엇일까? 정명은 바른 생활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른 직업을 통한 바른 의식주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앞에 네 번째의 길인 정업, 늘 깨어있는 행위와 연결되는 것이죠. 늘 깨어있는 행위를 통한 생활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어떤 불교적인 경제 윤리가 아닌가 하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각을 함께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 속에 좀 살고 있습니까? 최소의 투자를 하고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 하는 경제 원리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조금 돈을 들여서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추구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경영 하면서 경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실용주의라고 하는 철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 사회는 마치 미국을 하나의 모델 사회로 놓고 그 사회를 향해서 지금 부지런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우리 동양인들이 이해하기는 아주 어려운 사회입니다. 그 사회의 기본적인 철학은 현금 가치를 중히 여기는 사회입니다. 모든 진리라든가 정당함은 다 현금 가치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가면은 변호사만 몇 번 사면은 나중에 어떤 그 사실이 완전히 다르게 변해진다고 하는, 정말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다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만이 정당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를 우리는 지금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냐 혹은 이익이냐 하는 그러한 그 손익의 개념도 이렇게 현금 가치로 모든 것을 다 재죠. 나의 인간성 혹은 나의 어떤 그런 그 인격, 이게 다 무너지고 파괴돼도 돈이 들어오면은 그것은 이익이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손해와 이익의 잣대는 얼만큼 돈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하는 그 잣대로 잽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인간성이 파괴되느냐 안 파괴되느냐 하는 것은 그 잣대로 재질 않습니다. 이게 우리 현대인이 갖고 있는 큰 맹점 혹은 큰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뭐 우리를 돌아봐야 될 그런 이제 입장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해서 저는 지난번에 그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방송으로 나왔던 미얀마, 옛날에 그 이 버마라고 하는 나라에 관한 그 방송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산업화되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우리가 볼 때 가난해요. 불편하게 살고 있죠. 편리하지 않고 불편하게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우리하고 참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벌면은 그 돈을 가지고 꽃을 삽니다. 그래서 그 꽃을 부처님 앞에 바칩니다. 또 돈을 더 많이 벌면은 집을 사고 뭐 그 무슨 자기 했던 그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금분을 사서 그 금분을 그 불상에다 칠하는 것을 행복으로 느낍니다. 그들의 얼굴 속에서, 그들의 눈,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아주 아름답고 정말 감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문지상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떻습니까? 동남아를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 무슨 몸에 좋다고 하는 그런 약들을 사러 다닌다든가 하는 그런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잊고 사는 철학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면서 정말 여기서 그 정명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의식화된 생활, 진리를 안고 사는 생활, 나의 삶의 방향이 진리를 향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 맨 처음에 나왔는데 이것을 안고 그것을 의식화해서 사는 생활이 바로 정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했을 때 이러한 그 정명의 생활 속에 우리가 더 몇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정명은 그런 의식화된 생활이 나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으로 이웃을 향한 그러한 우리의 삶도 함께 이 다섯 번째 정명 속에 들어있다 해서 지금까지 우리 불교계에서는 어떤 그 사회의 참여의 문제가 대단히 소극적인 데 비해서 이제 정명을 정말 우리가 잘 알면은
대사회적인 참여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혹은 그저 방생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방생보다는 오히려 더 낙태, 어떤 생명 존중에 하는 그 낙태의 문제, 이러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어떤 그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에서 정명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정정진, 바른 노력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정말 진리를 가지고 종교적으로 의식화된 생활이 방향이 잡혔으면은 이제 그 방향을 게을리하지 말고 이제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정정진. 예? 지금까지 알고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정말 이제 실천하면서 이제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정진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의식화된 생활이 자신의 해탈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사회를 위한 참다운 노력의 의미도 정정진 속에 들어있다 해서 여기에 자신의 해탈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위한 노력과 관심, 이게 바로 정정진에 대한 적적인 해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정념을 보죠. 정념은 바른 기억 이렇게 나옵니다. 바른 기억.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바르게 기억하라는 겁니까?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를 향한 열정의 현재성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서 바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활 그리고 그 노력이 진리와 함께 늘 있겠다고 하는 그 현재의 기억, 바로 나의 그 진리에 대한 열정이 늘 현재 속에 늘 새롭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새롭다는 말입니다. 정념은 늘 새롭다. 바른 기억이란 말은 늘 새롭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정정진의 모습입니다.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은 늘 새롭게 늘 불타는 열정, 이게 정념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정정을 볼까요? 정정은 진리의 구현, 그죠? 올바른 집중, 올바른 삼매 맞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삼매, 올바른 집중,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리를 구현하는 것,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진리와 나의 만남, 정말 일치, 이런 걸 얘기하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정정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갑니다. 정견으로 다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8정도를 법륜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8개의 법, 그 바퀴의 그 사슬처럼, 살처럼 해서 이 8정도는 법륜의 하나하나의 살을 말하죠. 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뭐 두서없이 그 어떤 8정도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겠다 하면서 어떤 그런 그 혹시 지나친 어떤 그런 그 망발을 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좀 되지만은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교가 뒤에서 끌려가는 종교의 모습을 띠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사회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그러한 어떤 몸부림이고 몸짓이 아니겠는가 하는 면에서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8정도의 그 스티커를 제가 어느 사찰에서 봤습니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해가지고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그저 화장실에 붙였는데요. 그게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이 팔정도의 의미가 와닿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팔정도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아름답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기억시키고 떠올리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시도를 해봤지만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참 부끄럽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셔서 이 팔정도의 그 의미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봐서 나의 생활 속에 늘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그러한 노력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